트로트의 격을 올린 럭셔리 트로트의 대표 주자이면서 트로트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남자, 거기에 축구 선수까지 꿈꿨었다는 반전 매력까지 다 가진 남자,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 가수 신유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태만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만나 뵐 때마다 반갑고 또 어디서 만나든 반갑지만 또 이렇게 네. 이곳에서 만나 뵈니 더 반갑네요. 어떻게 신유 씨? 네. 예, 소감이 좀 어떠신지 놀라우신 또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뭐 네. 천태만상 오늘 첫 제가 처음 네, 나왔죠. 잘 모르. 아, 두 번 나오신 기억인가요? 기억을 잘 못해 가지고. 예. 근데 이 프로그램 네. 장수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10년 뒤에 나와도 어허. 또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저희 천상의 여러분들도 너무 반겨주고 계십니다. 권민아님께서 네. 어머나 훈남이 나오셨네요. 한유주님 와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신유씨다 하셨고 유희자님은 네. 소개해주세요. 어디요? 신유님. 아 신유님. 보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반겨주고 계시는데 네. 현일선님은요. 네. 와우 신유 왕자님 나오셨네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반겨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요. 더 반길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뭐죠? 이달 초에 발표한 노래. 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네. 노래가 이 노래 제목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네. 3호곡이고요. 아, 그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네. 뭔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좀 담아봤어요. 네. 예, 부모님 한마디로 부모님 계실 때 잘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좀 마음이 제가 잘못 얘기한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네. 이게 아니라 아,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사셨어요? 뭐 이렇게 막 굳짖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게 또 5월 2일날 발표된 노래고 네네. 이게 또 아주 입소문을 타고요.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입소문이 탔나요? 많이 탔다고. 아 그래요. 저도 모르는 입소문을. 금시초문인가요? 저는 잘 안 들어요. 예. 그런 입소문을 네. 휘둘리지 않으시는군요. 아 예 예. 아 이게 동명의 영화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또 IPTV 서비스를 통해서 막 공개를 하기도 네.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네.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하죠. 그렇죠. 이거 노래 듣고요. 많은 분들 눈물 흘리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정하신 건가요? 네. 이 노래를 작정했습니다. 작정했고요. 작정하고. 이게 뭔가 이 그 좀 3호곡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죠. 뭔가 좀 듣고 뭔가 부모님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시간을 잠깐이나마 담고 싶었어요. 예.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요? 엄마. 야, 그 수십 년의 세월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 어떻게 그렇게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네. 저도 이제 살면서 매우 좀 이렇게 버겁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어? 참 대단하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참 위대하죠. 예, 부모님은 참 위대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신곡 살짝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 전 국민을 울린 공감송 신유 씨가 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노래 듣고 밥 잘 먹고 다녀라.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나서 펑펑 우셨다고 4223님께서 조금만 듣겠습니다. 나에게 전해 주신 부모님 그땐 그게 뭐라고 왜 귀찮고 답장 하나 못 했을까? 시간 지나 참 후회됩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참 따뜻해 당신 손길 같아요. 그렇게 나는 아 왜 그렇게 사셨어요? 공감됩니다. 최보둥님도 노래 듣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들려주니 훌쩍거리더라고요. 어버이날 연금송으로 등극할 듯 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연금 받으면 제가 쏘겠습니다. 그 윤수연 씨는 예, 예. 그
부모님께 문자 자주 드리세요? 저는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즐거움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저의 쇼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정말. 문자도 계속 보내고 뭐 먹었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효녀 가수. 예. 아니 근데 윤수연 씨는 그 텐션이 네. 아니 그 뭐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 여리여리 하셔가지고. 아, 제 태생부터 약간 파이팅이 넘쳤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확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래도 네. 하고 얘기도 하고 좀 보여주고 탁 제 방에 들어와서 문 탁 탁 닫으면 아 그때부터 이제 아 이런 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좀 쉬죠. 그때는 네.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있죠. 혼자 얘기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샤워할 때 혼자 좀 얘기합니다. 거울 보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예. 즐겁게 하여튼 텐션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신유님도 참 좋잖아요, 사실. 아 저는 사실 집에 가면 말이 없어요. 예, 좀 텐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업상 뭔가 좀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항상 집에 오면 뭔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많이 없어지고. 네.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아,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힘은 나죠. 네. 지금요 6843님. 네네. 야, 소개해 주세요. 신유님 너무 좋아요. 주차장인데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 주차장이란 말씀이시죠? 주차장인데 지금. 아, 이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네, 신유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을 못 보시고 그 정도로 지금 기다리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는 정말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은요 저희 라이브 좀 이분께 띄워드려도 될까요?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그럼 볼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그럴게요. 예, 예. 노래 하라는 얘기죠? 예, 예, 예. 라이브 저희가 뭐. 어떤 곡을 불러주실지 제가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네. 그럼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이 노래를 사실 얼마 전에 그 저도 이제 종편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신유 씨 만나 뵐 때 신곡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재미지면서도 그 안에 뭔가 리듬감이 참 좋았던 마이크를 들고 이제 준비를 어렵네요. 하고 계십니다, 네. 신유님. 저희 미안해서 미안해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저희 라이브 이제 슥 띄워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전선이 빠졌거든요. 아 요거 요거 네. 진짜 제목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서 미안해서 지금 요거 먹통이 됐거든요. 뭐 전선이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뒤에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저희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기 앉아 다시 자리에 아, 나오나요? 아니 안 나와요. 잠시만요. 이게 생방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식 위에 평생 바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네. 김선정님께서 눈물 버튼 눌러주셨네요 하셨어요. 현일선님 현일선님도 왜 그렇게 사셨어요?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5637님 소개해주세요. 신유님 노래만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합니다. 찡하네요. 감사합니다. 뭐 찡한 그런 어떤 자식으로서 막 그런 그 찡한 버튼 눈물 버튼이라고 네. 하죠. 탁 눌러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또 항상 신유 씨 노래들 보면은요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들 또 이렇게 뭔가 밝은 느낌의 노래들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노래들을 다 갖고 계신데 이 노래들 다 콘서트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엊그제. 예. 아 엊그제요? 예. 우리 박구윤 씨하고 예. 같이 이렇게 조인으로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예 불렀죠. 제 노래는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불렀죠. 야무지게 또 이 박구윤 씨가 사실 지난번에 나오셔서요 네. 신박한 트롯쇼라고 해서 홍보를 그리고 많이 하고 가셨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박한 트롯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또 즐겨주셨고 네. 앞으로도 또 즐길 수 있나요? 계속 되나요? 어떤 걸요? 신박한 트롯쇼
아니요, 안 할래. 구윤 씨하고요? 네네. 예. 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신나니까 네. 네. 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 전국으로 또. 박고윤 씨는 저랑 한 20년 지기 친구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뭐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두 분의 우정. 지금 저기 군산에 가 있대요. 그렇군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는 박구윤 씨. 자, 좋습니다. 저희 기계 정비가 됐고요. 이제 또 미안해서 미안해서 이 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기계 제가 망가뜨리지 아니, 않을게요. 아니요. 망가뜨리신 거 아닙니다. 예, 예. 기계 결함으로 지금 살짝 아까 앞서서 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미안해서 미안해서.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반주 띄워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쏘세요. 반주 주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마음 모를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정말 최고입니다. 와, 이수홍님, 신유 씨, 짱짱 멋져요. 너무 좋아요. 이순자님은 신유 노래는 다 좋아요. 대박이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들으신 곡 미안해서 미안해서. 와, 아주 소름 끼쳤어요. 왜 그 닭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닭살이? 아니 진짜 이렇게 저릿저릿하게 하는. 그 느낌. 그래서 노래는 우리 윤수연 씨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아,
아, 그리고요, 그 K본부의 부르의 명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부르의 명곡이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앞에 스피커 이제 대기석에서 이렇게 스피커가 빵빵하게 나오는데, 네. 그때도요, 저는 선배님 이 무대를 바로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 막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참 정말 우리 윤세현 씨가 왜 이렇게 훌륭한 가수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진심입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쉽게 이 팔뚝을 걷질 않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그리고 천상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들이 있거든요. 요거 네. 요거 자, 자신 있으십니까? 밸런스 게임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얘기해야 되는 바로 거죠?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뭐 오랜 시간을 끄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신유 씨 솔직하신 분이시라. 자, 999 하나님. 지금처럼 귀공자 가수로 살기. 평범한 잘생긴 회사원으로 살기. 가수로 살아야죠. 어, 네. 저기 여기 잘생긴 신유님께 항상 궁금하셨다고 이렇게 999 하나님 보내주셨거든요. 네, 가수로 살게요. 피부는 왜 이렇게 좋으신지 관리 비법 꿀팁도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신데. 화장. 아. 뭐 화장을 잘하면 돼요. 베이스를 잘 까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제품으로. 예, 그렇죠. 어, 좋은 샵에서. 아니 근데 워낙에 네. 피부가 좋으세요. 아, 진짜로 아닙니다.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뭐 아유, 운동도 아니에요. 하시고 하시나 봐요. 궁금한데. 아유, 운동도 하죠. 네, 오. 우리 연예인들은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저기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희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네. 일이죠 또. 네. 아유, 또 7165님은 노래 부를 때 참기 힘든 건 눈물이냐 웃음이냐. 저는 웃음이요. 네, 저는 한번 터지면 하루 종일 가요. 어, 네, 진짜요? 그래서 웃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웃음 터진 적 진짜 실제 있으세요? 있죠. 네, 그리고 많아요. 입을 뭐 틀어 막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막아야죠. 어. 네, 막고 예, 그냥 웃는 게 아니고 거짓 우는 거죠. 예, 막고 예, 우는. 그러시구나. 0449님은 본인은 노력형 가수냐 타고난? 천재형 가수냐? 야, 이거는 중간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뭔가 타고남은 부모님이 타고난 보이스를 주셨고 제가 좀 거기에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딱 중간. 현답을 네. 좋습니다. 박정숙님은 이것도 궁금합니다. 놀이공원에서 3분 동안 롤러코스터 타기 아니면 3시간 동안 회전 목마 타기. 3분 동안 롤러코스터 타기. 어, 의외네요. 회전 목마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어, 또 의외로 예. 저는 3시간 회전 목마 스타일이시다 생각했는데 아, 두 개 다 싫은데요? 아, 놀이공원을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두 개 다 어지러울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어지럽네요. 아, 그렇군요. 예. 깔끔하게 끝내자. 예. 3분 동안 롤러코스터 타기. 또 최은희님은 신유씨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은 18살 사춘기 아들이냐 51살 갱년기 엄마냐? 갱년기 엄마죠. 네. 어머니는 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건 못 참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네. 아. 부모님은 온전히 저희가 받아야 돼. 되는 거고 아들은 제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절로 확 올라와서 제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갱년기 엄마. 또 박진아님은 요리 잘하는 여자, 청소 잘하는 여자. 저는 청소요. 어, 깔끔하실 것 같아요. 네, 청소 잘하는 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리는 요즘 그 맛있는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어, 야. 네. 배려를 그렇죠, 많이 또 하시네요. 그렇죠. 청소는 좀 이렇게 딱 일하고 들어왔을 때 집이 깨끗하면 뭔가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에 또 깔끔하신 성격이실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지나친 쪽은 아니고 아, 그렇죠. 적당히.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각 맞추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흐트러져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깔끔한 또 3부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도 계속 함께 하거든요. 쭉 함께 해주시고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 노래 듣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유 씨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사연들도 보내주세요.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이따 봐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석이요, 가수 신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신유 씨. 네. 이제 밸런스 게임 쭉 해보고 있어요. 근데 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예. 예. 좋고 싫음 약간 분명한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완전 분명하죠. 예. 저는 티가 나서 되게 안,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네, 알고 있어요. 네, 약간 알죠. 확실하게. 근데 그게 너무 통쾌하고 맞는 말씀이셔서. 아유, 좋은 게 아니에요. 속 시원할 때가 네. 한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먹을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확실하게 정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요? 예. 네. 뭐 그렇죠. 먹는 뭐 먹고 것도? 싶은 거 그냥 먹는 거죠. 뭐. 아, 좋습니다. 네. 이어지는 밸런스 게임도 아주 기대를 해볼게요. 네. 자, 이법성님. 휴대폰에 연락 자주 안 하는 사람 지운다. 아니면 그냥 냅둔다. 지우죠. 아, 정말요? 네, 뭐 안 하는 사람 무어로 저장을 해놔요. 아, 저... 네. 지우죠. 아니,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아, 진짜? 무어로 저장을 해놔요. 다 지워야죠. 그렇군요. 네. 아니, 제 핸드폰에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친구들 번호까지도 다 있거든요. 아우. 그냥 막 중학교 친구 뭐 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서. 아우, 그러면 핸드폰 느려져요. 안 돼요. 예, 그 데이터 빨리 지워야 돼요. 네. 안 하는 기준이 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한 1년인가요? 어떻게 또? 글쎄요. 10년? 뭐 아니 뭐 연락을 가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전혀 내가 딱 연락처를 봤을 때 이번 누구지 하는 분은 지워야죠. 아, 예, 예.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그렇죠. 또 신은주님. 네.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냐, 어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냐. 저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야지 제가 오늘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요? 스타일이시구나. 네. 좋습니다. 맞네요. 어제 보면 뭐예요? 네. 약간 또 후회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과거를 후회로 이렇게 사신 분들은 또 어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네. 근데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 뭔가 대처하고자 하는. 그렇죠. 실수를 안 하기 위해 대처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좋네요. 또 이보미님. 이거 궁금한데요. 네. 이성 친구 앞니에, 그러니까 치아 앞니에 대왕 고춧가루가 꼈다. 말해준다 아니면 못 본 척 해준다. 당연히 말해줘야죠. 저는 201호에 꼈다라고도 얘기해줘요. 아, 2열? 2층에 예, 이쪽에 꼈다라고 얘기해주면 바로 뗄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얘기해줘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야, 그렇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좀 친하지 않은 사람 말해줍니다.한테도? 예, 그럼요. 그렇구나. 네, 그게 뭐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다 보면 낄 수 있는 건 뭐 안 껴요? 좋다, 성격. 네네. 이런 껴요? 성격 너무 끼죠. 그렇죠. 치아 사이에 네. 낄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준다. 사실 좀 민망해할까 봐 그냥 뭐 못 본 척 지나간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찝찝해. 그러면 안 돼. 얘기해줘야 돼요. 네. 자, 정경화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헬스장이냐 수영장이냐? 저는 참고로 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 네. 육지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도 물을 사실 싫어해요. 그래요. 뭔가 대처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육지는 뭔가 뛰어가거나 빨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백투더뮤직 프로그램 하셨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백투더뮤직 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양 프로그램 소찬희 선배님하고 MC로 봤던 예. 그 정말 레전드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 저는 매회 다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모시고 3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오. 네, 3년 정도 진행을 했어서 예. 제가 어디서 그런 선배님들을 뵙겠어요. 근데 예. 그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뵈면서 친해지고 뭐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가수 생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3년여간 이제 같이 하시면서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신유 선배님이 그 입장이거든요. 정말 제가 선배님. 그렇게 나이가 먹었나요? 아, 그건 아니지만 아니 뭐 그 정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아유, 비슷한 뭐 그 정도는 제가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이를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이 가는 처지예요. 그렇군. 네. 그래도 아이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선배님이시라서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어서 라이브 한 곡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얘기만 하려 그러면 또 라이브 하라고. 저희 긴급하게 네. 돌아갑니다. 이 라디 라이브를 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희요 이 라이브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일치 안에 바로 보여드려요. 저희 라이브 나쁜 남자 띄워주실 거잖아요. 그치요? 네. 나쁜 남자 반주 주세요.
여기가 끝인가 봐요.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지 않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이것이 정인가 봐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당신과 나 어쩌자고 그 약속 잊었던가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지 않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감사합니다. 막 몸을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마이크도 쳤습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다 그저 너무 나쁜 남자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몸부림 치게 만드시네요 신유 씨. 에? 참 몸부림을 자주 치시나 봐요. 아니 오늘만 치는 거예요. 예? 아우 박용수님께서 나쁜 남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 해주셨고 신동수님은 야 찌기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막 뭐라 막 애절하 막 가슴이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조물조물조물하면서 황혜자님 소개해 주세요. 황혜자님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드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조지우님도 네. 오랜만에 천태만상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신유 씨도 볼 수 있다니. 꿀타임입니다. 아, 꿀, 토종 꿀이에요. 정말 산기슭에 있는 토종 꿀 가져다가 함께하는 그런 꿀타임이거든요. 달달하네요. 정말 예. 아 진짜 신유 씨 이제 나쁜 남자 이 노래처럼 나쁜 남자인가요?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확실히 그냥 뭐 평범해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네. 않고. 저는 약간 그 네.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떤? 뭐 무드도 사실 많이 없고. 그래요? 그냥 뭐
약간 좀 그래요. 약간 네. 목소리는 정말 감미롭고 무드로 가득 찼는데. 아니요, 안 그래요. 예,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래요. 예, 제가 결혼할 때도 예. 프로포즈를 안 해가지고 예, 계속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어요, 와이프한테. 아니, 근데 이게 프로포즈라는 게 이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라는 게 프로포즈인데 그럼 결혼 얘기 안 하고 그냥 결혼식까지는 않으셨죠? 아니 그냥 뭐 아유 쑥스럽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프로포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냥 결혼했죠 뭐. 뭐 결혼하자 한마디 뭐 없이? 했죠. 아니요 이제 뭐 그렇죠. 있었죠 그런 얘기. 그래도 뭐 식사 자리에서라도. 네. 뭐 식사요 뭐 매일 하는 식사 뭐. 네. 어디서? 그러면은 뭐 공원에서 하셨나요? 결혼하자고? 뭐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좋으면 사는 거지요 뭐. 뭘 그래요? 아유 저희요 네. 이 신유 씨 노래로 울고 웃었던 일 천상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쭉 받아봤었어요. 886683님께서 네. 제가 신유님 노래를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나쁜 남자를 예약하려고 하면 회사 동생들이 네. 가수 비의 노래를 선곡하는 나쁜 거예요. 나쁜 남자야. 지금은요 신유님 노래 선곡하고 다 함께 떼창합니다. 나쁜 남자야. 팍 이거 에이. 나쁜 남자 하면 또 신유 나쁜 남자죠.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 소소력 있게. 아니 나쁜 남자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착한 남자 좋아하세요, 윤수연 씨는? 아, 전 착한 네. 쪽이 그래도. 왜냐면 윤수연 씨가 나쁘니까. 아니지 아니지. 아. 착한. 약간 침을 꼭꽉 삼키게 되네요. 예. 저도 아니, 착하고. 남자한테 어때요? 이렇게 사귀게 되면 남자친구한테 잘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매사에. 올인. 올인이란 네. 표현은 또 좀 그런데. 네.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런. 아, 또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도 않고. 어쩌라는 거?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네. 이렇게 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나쁜 여자다. 많이 나빴네 제가 그동안. 자 좋아요. 2289님은 제가 중학교 때요 잠이 많아서 네. 하루에 16시간을 잔 적도 있었는데 네네. 16시간이요? 이거 너무 빵 터진다. 네. 그때마다 엄마가 신유 씨의 잠자는 공주를 틀어놔서 이제는 제 테마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짜증났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잠자는 공주를. 예. 근데 16시간씩 자면 저기 허리 안 아프세요? 맞아 허리 아파요. 허리 오래 아파요. 자면. 그러니까 네. 부모님께서 요 노래로 이제 기상송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잠자는 공주 이 제목 딱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 제가 이게 데뷔곡이거든요. 네네. 네, 데뷔곡인데 이게 그때 이제 윤수연 씨도 알겠지만은 그 세미트롯이 활발하게 활 이게 아주 그쵸? 유행했을 네네. 때예요. 그때 이런 슬로우 곡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 잠자는 공주 가사와 멜로디를 딱 듣고 나서 아 이걸로 무조건 타이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와닿는 네. 거죠. 1933님도 자 오래전 동생한테 전화했는데 벨소리가 저랑 똑같이 신유님의 잠자는 공주여서 둘이 웃으며 피는 아 둘이 웃으면서 피는 못 속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이 네. 단어가 되게 좋네요. 오래전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 네. 일집이셨으니까 저도 참 오래됐나 봐요. 아니에요. 네. 오래전. 저도 네. 오래된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 안 그러세요? 그럼 몇 년 되셨죠? 저요 이 10년 차입니다. 아유, 꽤 그러면 됐죠. 뭐 오래됐죠. 네, 중견이에요 이제. 아유, 좀 불편하네요. 네. 중견.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또 2089님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 붓글씨를 좀 잘 써서 결혼하는 친구가 가운으로 일소일소 일로일로 써달라고 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오,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내지 말란 얘기죠. 예. 근데 화가 자꾸 나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뭐 낼 건 내고 또 환기시키고 아, 웃고 이게 화를 안 내면 네. 그게 병이 나요. 아. 욱할 때는 욱해줘야 된다고요. 욱할 때는 네. 욱, 아까 아들한테 욱욱욱 이게 욱할 때는 한 번 딱 이렇게 또 화도 한번 내주고 또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죠. 그렇군요. 에. 많이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480님도 소개해 주세요. 어디요? 2480님. 신유 씨 1집 시계바늘 명곡이잖아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감을 느꼈는데 매일
시계 바늘을 들으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말 명곡이죠, 시계 바늘요. 또 이렇게 신유 씨의 노래를 듣고서 좀 이렇게 치료했다, 그리고 참 좋았다, 함께 노래방에서 부른다, 이런 또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아, 내가 가수를 참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시잖아요. 노래뿐만 아니라 MC도 많이 보고 계시고. 네, 요즘에 그 예능에 눈을 떠가지고. 어, 눈을요? 예, 계속 감고 있다가. 어, 감고 있다. 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예능 MC를 보면서 네. 요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느끼고 뭔가 좀 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매 순간 이렇게 약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아주 네. 그냥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네. 주시네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 좀 여러 방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좀 계획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똑같아요. 아. 네, 지금처럼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여기저기서 신유 씨 많이 보니까 행복하고요. 또 좋은 또 신곡 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왜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 두 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참 행복합니다. 저희 신유님. 네. 이제 가실 시간이셔가지고 마무리 인사 중이에요. 벌써요? 네. 아, 감질만 나네요, 방송이. 네. 그래도 한 시간 했어요. 뭔가 하려 그러면 거의. 끝나고 뭐 얘기하려 그러면 노래하라 그러고 정신없네요. 순식간에 흘러갔지요. 아유, 저희 신유 씨 명곡 시계바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신유 씨.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좋아요, 신유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